예, 안녕하세요. 니씨입니다. 자, 카페에 못다이가 안돼요. 올려주셨네요. 아, 맞다. 이번 주 기사 시험 기간이라서 뭐 질문이 금방 올라오네요. 톡방도 뭐 금방 읽었는데 금방 300개가 다 차버리고. 평소에 공부를 좀 하지. 막 시험 기간 돼서 난리죠, 이게 또. 이게 한 번에 안 돌아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뭐 억지로 다 돌리면 될것 같, 다 하긴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넣어지긴 넣어지죠. 넣어지긴 넣어지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딱 봐도 그냥 접점에서 안건것 같아요. 좀 밑면 스케치한 걸 봐야겠는데. 어디지? 이건가요? 이걸 뭐 캐드에서 들고 왔나? 뭐 들고 온것 같기도 하고. 이게 탄젠트 접점이 안 들어가 있겠죠? 탄젠트에 안 긋겠지. 뭐 접점을 다 접을까요? 구속으로 다 접읍시다. 접점을. 어딘가 접점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접점이 안 들어가면 저렇게 따로따로 넣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벤트에서 그리지 이거를. 아니면 캐드 제대로 접점을 넣어서 오던가. 대충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들어갔죠. 이제 넣어볼게요, 필레로. 한 방에 들어가죠. 그 접점에 안 그려서 그래요. 뭐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상관없겠는데. 안 넣어줘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또 비슷한 질문 올려주신 분 있는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도면 두 상인데 이제 본체 몸통을 회전시키고 원통 이제 기둥 좌측면 도면 각져 있는데 사각형으로 보이는지 답지를 보면 원통이네요. 다른 분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문제 도면 올려주셨는데, 문제 도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영상에서 뺄게요. 이게 뭐 문제 도면 보면 보통 이래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뷰 나와 있고, 근데 다둘다 단면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사각형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단면 돼 있으니까 이 선이 안 보이니까, 이게 사각형이면 이 선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 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선이 있다는 것은 원통과 원통이 만났던 건데, 이게 단면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이제 사각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문제 도면에 우선은 ATC 2급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이래 나와 있다. 저 이제 국가시험 문제 도면도 보면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구멍이 원통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멍이 원통이 아니라 네모면 이 선이 아예 안 생기거든요. 이 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원통이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자, 저 준비를 하는데 원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놨는데 저기 만약에 저기 사각형이다. 그 사각형은 솔직히 뭐 상세뷰를 해서 사각형이라고 위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서 그냥 원으로 투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각형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저 선이 안 생겨요. 차지파워로 빼볼게요. 아니, 직선으로 보이죠? 이래 보여요. 그냥 이 선이 보이겠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맞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원통이다. 원통이기 때문에 저 이제 곡선이 보이는 거예요. 원통을 또 대충 그린 다음에 뭐. 차지파워를 뺐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 요 선이 생기죠. 요거를 작게 그려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거를 얘보다 크면 안 되죠.
얘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이게 안 잡히네요. 아, 이쪽을 잡았구나. 씨. 헷갈리는구만. 이게 얘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 생기죠. 이 선이 생기죠. 단면하면 저 선이 보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봤다 치면. 보이죠? 원과 원이 만났기 때문에 얘가 원통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를 만약에, 어차피 원통으로 빼면 안에 거는 저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올린 다음에 얘를 원통으로 뺐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얘가 사각형이면 이제 커브도 다르겠죠. 커브도 이상하겠죠. 커브도 사각형이라 그 말인데. 사각형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안 박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 볼트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십자가로 구멍이 네 개가 있다 그 말인데,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이렇게 볼트를 강화한다고?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도 사각형이 보통 이렇게 안 하는가요? X자로? 뭐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제 예제로 보여주면 이런 거죠. 얘는 이제 원과 사각형이죠. 볼트를 이렇게 박지. 필렛값 준데다가 여기 생뚱맞게 이렇게 구멍 강화를 한다고? 사각형에다가? 그러면 안 보이겠죠. 여기 절단했다 치면, 사각형이라 치면 여기 구멍 가공된 게 이렇게 안 보이겠지. 사각형인데 누가 이렇게 가공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그냥 원으로 두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원, 이 사각형이다 만약에, 그러면 상세비로 웬만하면 다 넣어줘요. 이렇게 안 넣어주면 뭐 사각형으로도 뭐 없겠지만, 보통 저런 거다 원통으로 두상하는 게 정상적인 두상이죠. 저걸 누가 사각형으로 이걸 두상하나요? 얘는 사각형으로 해놓고 얘는 또 원통으로 빼고, 이건 또이 안쪽은 또 안쪽 이거를 원으로 뺀다고요? 얘는 사각형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만큼 이제 그게 남겠죠. 쉽게 말해서 이걸 원으로 안 뜨치면 이만큼 더 이제 물체가 남겠지. 그럼 이상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게 두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원으로 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기간이 아니라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오늘 뭐 나왔다고, 오늘 바이스인가 뭐 드릴징인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쉬웠다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제이카페에서 유튜브 쓰고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들 해주시고. 이제 홈페이나 카페 오시면 이제 커리큘럼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